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을 살리는 두 손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전한 현장을 확인하고 감염 방지를 실시합니다. 환자의 강한 어깨뼈를 두들기며 의식을 확인합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거기 안경 쓰신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분홍색 셔츠 입은 남자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환자 맥박 호흡 확인. 호흡 맥박 없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정중앙, 흉골의 정가운데로 손꿈치는 두 손을 포개어 편한 손을 아래쪽으로 놓고 환자와 가슴 압박하는 본인이 90도가 되도록 유지한 채 깊이는 5에서 6cm,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가 되도록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압박 실시해 주십시오. 저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전원을 킵니다. 방귀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가슴 압박 계속해 주세요. 배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헤드 커넥터를 제품에 꽂아주십시오. 커넥터 연결하겠습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충전도 분석 중입니다. 가슴 압박 실시하십시오. 충전 중. 깜빡이는 주황색. 모두 물러나십시오. 전기 충격 실시하겠습니다. 깜빡.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슴 압박 실시. 가슴 압박 30회 실시. 가슴 압박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두 손의 기적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